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며칠 됐죠, 지금 신받으신지? 신받은지가 지금 12월 30일에 받았으니까 네. 딱 13일? 14일째? 14일? 네. 네, 오늘 특별한 걸 준비를 했는데 네. 저희 앞에 계신 분이 구독자예요. 네. 근데 이 분이 네. 시어머니한테 네. 점을 봤어요. 네. 근데 똑같은 공수가 나올지 궁금해서 네. 실험 카메라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둘만의 시간을 갖게 해드릴 테니까 알아서. 둘만의 시간을? 대답 크게. 네. 대답 크게. 한번 보시고 불러주세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가? 어디 최가? 전주 최가예요? 전주 최가의 약간 생년이 어떻게 되세요? 4월 13일. 4월 13일. 띠가 나이가? 92년생. 92년생 29. 네. 원숭이 띠는 보셨죠? 이 당시에. 4월 13일. 본인 소화 기능 많이 약하지 않아요? 소화 기능이 많이 약한데 지금? 네. 네, 좀 많이 힘들어 보죠. 제가 막 배가 아까부터 사실 아파서 지기 받는 것 같은데 지기를 받는 것 같은데 직업적으로는 좀 머리 회전이 빨라요. 뭐 공상이나 상상하는 것도 창작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글 쓰는 직업을 이제 하실 것도 같고 뭐 그런 쪽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네. 지금은 일 안 하고 있어. 일 안 하고 네. 그 전에는 혹시 돌아다니는 걸 조금 네. 많이 하시고 글 쓰는 것도 뭐 본인한테는 직성이 잘 맞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간 좀 신가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 보여요. 아, 네. 에이, 있어 보여요.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할머니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풍파가 조금 있어 보여요. 좀 힘들다고 해요. 이렇게 우울한 것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네. 머리도 좀 많이 아프고요. 스트레스 많이 좀 머리가 많이 아파요. 머리도 본인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같아요. 힘들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잠도 제대로 잘 못 자고 지금 그래서 몸이 안 좋으니까 지금 그래서 쉬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도 나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잠 제대로 못 잔 지 꽤 됐고요. 네, 한 달도 됐어요. 꽤 됐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쪽으로 구독 신청을 해서 오신 것 같아요. 꿈도 좀 꾸시는 것 같고, 네, 꿈도 좀 꾸시는 것 같고, 네. 어떻게,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막, 어머니가 여기 봐주셨다고 하니까 간단하게는 지금, 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머니가 봐주셨다고 하니까,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불러야 되나? 불구나. 아주 간단하게만 했어요. 잠깐만.